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한동아 원장입니다. 지금 20개월 그 남자 아이군요. 2월 8일 날 발병을 했으면 지금 2주가 지나고 있죠. 그렇게 되면 보통 이제 급성기에는 이제 조금씩 지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스테로이드를 이제 복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스테로이드 복용 중에는 또 이제 문제가 증상들이 이제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는데, 증상들이 좋아진 것보다는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끊고서도 뭐 복통이나 관절통이 나타나지 않고 자반도 이렇게 심하게 올라오지 않아야 정말 이제 안정이 이제 됐다고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스테로이드는 3일치 남았는데, 뭐 그것은 병원에서 처방한 대로 복용하면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퇴원은 이제 하신 것 같네요. 퇴원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급성기 2주 정도 지나면 증상기로서 복통과 관절통은 없어져도 자반은 뭐 4주 정도 기복을 보이면서 나타나는 게 또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머니가 걱정하신 대로 재발률이 높죠. 재발률이 지금 30%를 육박하는 재발률이 있어서 보통 감기 이후에나 환절기 때나 재발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발을 하게 되면 보통 13개월 이전에 재발을 하게 되죠. 뭐 지금 상태라도 이제 한방 치료를 하게 된다면 뭐 남아있는 증상도 효과적으로 더 진정을 시킬 수 있고 재발률을 낮추는데 한방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스테로이드는 면역 억제제로 작용해서 강제로 면역 반응을 염증 반응 억제를 시키는데, 한방 치료는 스스로 면역 체계를 가닥을 잡아서 안정을 시켜준다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개월이면 좀 어리긴 한데, 뭐 지금 잘 치료를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고, 또 한약을 잘 복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문의를 주시죠. 만약에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된다면 8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증상이 사라지는 걸 1차적인 목표로 하겠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재발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고, 만약에 병원에 내원하신다 그러면 아연 결핍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몸 안에 아연 상태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발 검사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되시면 병원에 한번 문의를 주셔서 연락을 하셔서 한번 진찰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린아이들은 잘 나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